있다가 개판 5분 전에 오토바이도 3만원씩 받고 다니는데 유톤 화물차가 2만원씩 받고 다니는데 몇 년 하셨잖아요. 네. 몇 년 정도? 한 6년? 그때는 집 사기가 많을 텐데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좀 약간 틀린 점이 많지 않았어요? 많았어. 엄청 많았죠. 저 1톤 하기 전에는 또 5톤 집 사기도 당했었어. 괜히 어설픈 거 샀다가 운송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차 속속이고 해요. 차가 제일 속속. 그럼 일도 안 되고 살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래도 몇 년은 이제 장마철에도 단가가 괜찮아요. 비용도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오토 미션도 얼마나 좋아. 그 전에도 1톤 오토로 했었어요? 네, 오토로 했었어요. 오토의 스틱은 뭐예요? 그리고 저 1톤 그 차 팔 때도 그 중고차 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스틱이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확 뭐가 찾질 않아요. 네. 탑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뭐 그런 거 떠나서 아예 디젤은 아예 넘버 2로 주지도 않으니까 다 뭐 시장 조사 해보셨겠지만 뭔가 사람들이 8장보다는 10장은 선호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캐피탈에서 11시에 온다 그랬으니까 제가 먼저 진행을 해놓고 바로 이제 넘버도 이제 확정이라 저희가 그랬잖아요. 임대 넘버가 안전한 회사랑 거래하는데 그 회사들이 잘 나가질 않아요. 기사들이 계속 이제 회사가 괜찮으니까 장난질을 안 치니까 아마 지금 빠지는 과정이에요. 그 넘버가 진행하는 과정에 그거라도 달라 기다리겠다 하고 다음 주 아마 후반기쯤에는 등록이 될 건데 지금 기사 이제 뉴스탑 해지 서류하고 뭐 지금 받는 중이래요. 네. 그래서 잡아놓은 거고 오늘 아마 캐피탈 실행하면 오늘 이전 서류 꾸며가지고 운수회사로 미리 보내버릴 거예요. 아, 네. 등록 준비 미리 하게. 그다음 사장님이 서류해서 등기로 보내던 방문을 한번 하던 가서 위스탑 계약만 써놓고 오면 그거 빠지자마자 바로 등록할 수 있게 회사하고 다 이야기는 해놨어. 아니 얘기했지만 한 며칠 안 돼서 광고도 안 올려놓은 차예요. 아니 차 진짜 반대차 너무 크잖아요. 윙이 완전 새 거인데. 네 윙이 새 거예요. 좀 저렴한 윙들이 있어요. 싸게 오는. 맨탑은 골드벤이지. 네. 탑이나 윙 이런 것들은 한성 특장이 제일 좋고 저희도 이제 차를 사고 팔고 하는 입장에서 차를 그 차를 매입해 올 때 날개를 딱 열었는데 뒤편에 공구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네. 차를 애지중지하면서 관리를 했다고 딱 느낀 차예요. 그것만 보면 나머지 엔진 소리도 괜찮고 차고지가 이제 분산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세워놨는데 한 3일 뒤에 시동을 걸었어요. 걸리긴 걸렸는데 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새 거로 그냥 해놨어요. 문짝 사이에서 뭔 소리가 조금 나더라고요. 또 닫는데 툭 소리가 나서 그것도 안에 뜯어가지고 다 그것도 수리해놨어요. 소리 안 나게. 1톤은 시작하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좋아요. 안 해봤으니까 작은 차니까 근데 수입은 적겠죠. 근데 들어와 보면 1톤 해보셔서 아시겠고 코론 안 받아보셨는지 몰라도 단가가 개판 5분 전에 오토바이도 3만원씩 받고 다니는데 1톤 화물차가 2만원씩 받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차로 옮기게 된 것도 거진 1톤은 새벽 배송 같은 그런 게 많잖아요. 예. 언제까지 내가 나이 먹고서도 이걸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큰 차 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을 때까지 축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해서 못 먹고 산다는 분들도 많고 거기서는 뭐 톤수별로 다 있겠죠. 25톤까지 0.5 라보부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만큼 또 괜찮은 게 없다 이게 적성에 그건 맞는 분들 하기 나름이다 이런 분들이 많죠. 몇 년 하셨잖아요? 네. 몇 년 정도? 한 6년? 6년. 택배만요? 아니 그전에는 이제 그 피자재료 집으로 들어가서 아 몇 톤 들어가요? 1톤 똑같이 그때는 집 사기가 많을 텐데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좀 약간 틀린 점이 많지 않았어요? 많았어 엄청 많았죠. 네. 이따가 다 끝나면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거의 뭐 반 집 사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 처음 하게 된 게 아 저 지금 바꾸게 된 게 스토리 같은 거 저 그거 1톤 하기 전에는 또 5톤 집 사기도 당했었어. 나중에 뭐 변경하거나 그럴 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중간에 운수사 궁금한 것도 회사랑 트러블 있을 때도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희도 올해 했지만 담당자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 싸가지 없이 하고 뭐 하고 근데 어차피 몸 담았으니까 지금 귀찮아도 뭐 부당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회사 측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넘버 빌려 쓰는 거지 걔네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막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뭐 주정차 위반 단속이나 과태료 뭐 그런 게 막 날아오고 싸가지 없이 대직원들이 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 해보셨어요? 화물차? 1톤은 계속 했었는데 네. 요 크기는 처음이긴 해요. 오실 때 직접 가지고 가실 거죠? 네네. 네, 큰일 났다 야. 들어가야 되는데? 보자. 보자 보자. 나와봐. 선생님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어? 머리 조심. 윙바디는 특히 요즘에 이런 가드들을 다 설치하는 바람에 손이 절대 안 들어가요. 차 확인 안 해보셔도 되겠어요? 네, 뭐 그때도 봤을 때 뭐 실내는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잠금 장치가 네. 오늘 밖에 있거든요? 네. 지금 신형이라 그런지 안에 있어요. 안에, 아. 안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잠기는 거고 이렇게 열어놔야 아~ 예. 전기 들어간 소리도 들리죠. 네. 실내등이 이렇게 있고 작업도 여기 오늘도 예, 예. 작았으니까 가져가시고 아, 네. 나가시면 되는데 여기 차가 좀 길어요. 네. 내일 이 차가 그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잡아 돌리면 뒤에 거리거든요. 아, 예. 나와서 이렇게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